있고 K3리그 구단들이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, 그 중에 한 팀이 또 청주FC죠. 그렇죠. 자, 지금은 청주의 기회인데요. 자, 사이 공간 빠져나왔습니다. 자, 네! 흘렀는데! 네! 그렇죠! 자, 지금은 김정훈인데요. 자, 김정훈 선수가 득점을 펼쳤습니다. 네,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 도움만을 두 개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선 득점으로 본인 능력을 증명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평택에서 정말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정훈인데 약간 갇혀있는 듯한 선수들인데요. 네,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중앙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지금 계속 고립되고 있는데 아, 네, 보겠습니다. 아, 좋았어요. 연결됐고요. 자, 골! 독점골! 골대! 자, 노영훈 선수가 이 직전에 슈팅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잘 살려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야, 17분에 따라가네. 홈팀 포천입니다. 와, 전반전 17분 만에 벌써 두 골이네요. 네, 저희가 이 포천의 중앙이 묶였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번에는 중앙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뒤로 보내면서 이 쉽지 않았던 기회였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. 야, 이규로 선수의 정말 레이저 송구였고요. 거기다가 이광재 선수의 완벽한 컷백 그리고 마무리는 노영훈이었네요. 네, 확실히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광재 선수가 침투를 굉장히 잘해줬고 네. 마무리까지 노영훈 선수가 완벽하게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 아, 지금도 자, 좋아요. 자, 오른쪽에서 권영현 올려줬고 자, 자, 지금은 수비가 좋았고요. 세컨볼 아직 있습니다. 이풍범 자, 잘 내줬네. 자, 성명근 골! 정말 이 수비수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중거리 슈팅 정말 절묘하게 구석으로 꽂혔습니다. 야, 이 하트는 100개 1000개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. 자, 최상현 감독이 이렇게 정말 꽉 껴안아주고 있는데 이 용병술이 정말 잘 통한 이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. 아, 이 풍범의 이 센스 있는 패스가 좋았고요. 네. 아, 정확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찔러넣었던 송명근이었습니다. 자, 그 직전에 오른쪽에서 교체로 들어간 권영현 선수가 한 차례 흔들어줬고 또 중앙에서는 또 교체로 들어간 송명근 선수가 마무리까지